제가 오늘은 한옥을 지을 때 자연석 위에 기둥을 어떻게 세우는가, 높이도 다 다르고 울퉁불퉁해서 수평으로 세우기가 어려울 텐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걸 수평을 맞추는가, 그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워낙 일반인들이 하도 많이 물어봐서 그게 엄청 궁금한가 봐요. 물론 저도 한옥 처음 배울 때 그거 이해하는데 한 일주일 걸렸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요거 작은 구조로 해서 여기 이제 집이라 생각하고 이제 여기다 한번 세워볼 건데 기초를 미리 갖다 놨습니다. 기초석을 울퉁불퉁하고 높이도 다 다른 그런 기초석을 갖다 놨어요. 여기다가 이제 올릴 텐데 자, 일단 기둥을 세워야 되니까 수직으로 세워야 되잖아요. 일단 기둥을 수직으로 한번 일단 세워 보겠습니다. 임시 가세를 이용해서 기초석 위에 십반 목을 놔놨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센터를 맞춰서 수직으로 일단 세워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센터에 맞춰볼게요. 일단 수직이 아니죠. 한옥을 할 때에는 이 다림추라 그러는데 무게추를 센터에다가 맞춰서 쭉 누르트여서 합니다. 근데 이건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저는 수평대를 사용하겠습니다. 일단은 한쪽 방향씩 합니다. 일단 십밥목을 좀 제대로 맞추고 됐고요. 쐐기를 이용해서 반대편에 꽂아주면은 끼떡거리지 않겠죠. 이쪽에 휘었네. 맞추기가 쉽지 않네요. 예, 실제로 한옥 현장에서도 신중하게 아주 합니다. 쐐기를 이용해서 같이 해주면 수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머지도 일단 수직으로 세워야 됩니다. 아이고, 힘들다. 이렇게 이제 수직으로 다 세워놨습니다. 가세와, 임시 가세와, 쐐기를 이용해서 수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수평재가 맞춤 형식으로 들어가겠죠. 이쪽 높이와 이쪽 높이가 같아야지 수평부재가 수평이 되겠죠. 이게 높이가 다르잖아요. 높이를 같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예, 물수평을 이용할 건데요. 일단 가장 기초석이 가장 높거나 가장 낮은 것을 하나 선택을 합니다. 한옥에서는 가장 높은 기초석을 선택해서 먼저 그랭이를 뜹니다. 콤파스를 이용해서 연필이 있거든요. 이렇게 삥 돌아가면서 치면은 이돌 모양 그대로 모양이 나오는 거죠. 이 가장 낮은 기초석을 기준을 잡아도 되고 가장 높은 기초석을 기준을 잡아도 되는데 한옥에서는 가장 높은 것을 기준을 잡습니다. 가장 높은 기초석의 기둥을 기준을 잡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표시를 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제가 10자, 3m라고 가정을 하고 나는 이 기둥의 높이를 3m를 세우겠다 가정하고 3m를 그랭이를 먼저 뜹니다. 여기 제가 3m를 미리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랭이를 한번 떠보겠습니다. 이걸 그랭이질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건 기둥에만 쓰는 게 아니라 돌을 석축을 쌓을 때도
모양 그대로 뜨는 것을 그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곳에서 사용을 하죠. 미리 표시해 둔 높이 3000의 길이만큼 여기서 기준을 잡아서 한 바퀴 삥 돌릴 겁니다. 자, 그랭이질을 해 볼게요. 돌의 모양 그대로 이제 그려지는 거죠. 그랭이질 할 때는 수평, 수직을 맞춰서, 이게 넘어지면 안 되지. 기준이 되는 기둥을 그랭이 떴습니다. 이제 이 기둥을 끌로 따내든가 모양을 그대로 만들어야겠죠. 나머지 기둥은 움직이면 안 됩니다. 자, 일단 이거는 빼도 됩니다. 그랭이질을 나중에 다 하게 되면 기둥을, 그랭이질을 한 부분을 따내게 되면 나중에 보조 가세가 없어도 기둥만으로 수직으로 쓸 겁니다. 이 모양 그대로 이제 따낼 겁니다. 이렇게 모양대로 따냅니다. 근데 가운데는 좀 약간 좀 파줍니다. 왜냐면 가운데가 닿으면은 넘어지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가상이 쪽에만 일단 닿는 거죠. 약간 안에가 안 닿게끔 안에를 조금 움푹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서 가상이 쪽에 약간 눌리키면서 가운데도 닿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랭이를 떠서 세웠습니다. 이제는 보조 가세가 없어도 서 있을 수 있는 거죠. 수직으로 서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돌이 생긴 모양 그대로 딴 거죠. 저쪽에는 약간 좀 잘 안 됐죠. 오른쪽에는. 이게 수직으로 쓰는 겁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물수평을 이용합니다. 현장에서는 요새는 뭐 레베기도 사용하고 편하니까. 근데 예전에는 레베기가 비싸가지고 그때는 물수평을 이용했습니다. 요런 호스를 이용했는데요. 여기다 물을 넣고 둘이 요렇게 같이 들면은 같은 높이가 되겠죠. 그렇게 이용했는데 요건 한 지름이 10mm 정도 되는 건, 이게 쥐가 파먹었네. 어우, 새끼들. 근데 여러분들이 호스가 없을 수도 있으니 집에서 쓰는 호스를 저는 사용해 보겠습니다. 둘이 하게 되면 여기다가 이제 물을 담아 놨는데요. 호스를 연결해 가지고 물이 같은 높이겠죠. 둘이 하게 되면 이 통이 없어도 됩니다. 둘이 같이 갖다 대면 됩니다. 한 명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고 한 명만 움직이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혼자 하기 때문에 통에다가 물을 받아 놓고, 저 혼자 하기 때문에 통에다 물을 받아 놓고 해 보겠습니다. 물이 같은 높이니까 줄이 꼬이지 않게 여기다 대고 표시를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물이, 줄이, 호수가 굵어서 좀 불편하네요.
가만히 있으면 이제 물이 멈출 겁니다. 물이 멈췄을 때 표시를 하는 거죠. 이렇게 표시를 하고 높이를 잽니다. 위에서 밑에까지 높이를 잽니다. 72. 72. 높이를 재고 다른 기둥에도 같은 높이를 표시를 합니다. 숫자가 잘 안 보여. 지금 표시한 높이가 이제 이 호스를 가지고 물 수평을 나머지 기둥에도 봐서 쥐가 그냥 야 시끼야 어우 두 마리 세 마리 어우 네 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어우 야 와 뭐 한 마리인 줄 알았더니 이래 많았나. 나머지 기둥에도 이제 물수평을 봐서 그 차이 나는 길이만큼 이게 제일 높은 기둥이니까 물수평을 봐서 차이 나는 만큼 따내면 같은 높이가 되겠죠. 그러면 높이가 나중에 같아지는 거죠. 자, 물수평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만큼 차이 나는 만큼을 그랭이를 뜹니다. 차이 나는 만큼 따내는 거죠. 감이 잡히십니까? 오케이. 이게 수평이면 되는 거죠. 수평이 약간 안 맞네. 물수평이 너무 거시기해서 그렇구나. 너무 굵어가지고 부정확해서. 아, 수평이 약간 틀립니다. 약간 틀린데 재료가 좀 부실해서 그런 것 같고. 자, 이제 수평이 맞았습니다. 이제 나머지도 똑같이 하게 되면 다 수평이 맞는 거죠. 자, 이제 물수평을 또 봐야죠. 두 개를 한꺼번에 다 보겠습니다. 호수가 굵어서 약간 좀 혼자 하고 또 그래서 부정확하네요, 좀. 가만히 있으면 물이 멈춥니다. 멈췄을 때 표시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차이 나는 만큼 밑에서 그레인을 떠서 없애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차이 나는 만큼 내려와야 되는 거죠. 차이 나는 만큼 내려와야 수평 부재가 다 수평이 되는 거죠. 이렇게 물수평을 봐서 그레인을 뜨고 차이 나는 만큼 밑에 부분을 없애버리면 그대로 내려오면 같은 높이가 되겠죠. 그랭이를 뜹니다. 그랭이를 뜰 때는 수직으로 수직과 수평을 맞춰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모양이 틀려집니다. 수직으로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자, 마지막 기도 세워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수평 부재가 조립이 돼서 수평이면 제대로 된 거죠. 짧은 거부터 짧은 게 바짝 제가 일부러 이거 원래 빡빡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일부러 좀 헐렁하게 했습니다. 기둥 4개를 이런 식으로 하진 않아요. 좀 더 한 단계 높은 난이도를 모양이 좀 이거하고는 좀 다르죠. 좀 다른데 이거는 오늘 영상은 그레인이 뜨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이건 간단히 했습니다. 장부 맞춤은. 그다음에 긴 거 어플장 습관적으로 빡빡하게 했나 보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이 수평 부재가 수평이면 되는 거죠. 그럼 같은 높이가 되는 거죠. 어디 보자. 약간 차이가 나네요. 근데 혼자 하다 보니까 한 푼 반 정도, 한 4mm, 5mm 정도 높이 차이가 나네요. 그리고 물수평 호수가 너무 크고 그래서 좀 오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다 한번 볼게요. 이쪽은 정확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그레인이 뜨는 방법, 그레인이 떠서 수평을 맞추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그레인이가 대충 떴는데 그래도 잘 떠졌네요. 대충 했는데 잘 될 것 같아요.